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주식 대학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계신데요. 그 강의 내용들 보니까 뭐 짱짱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 스스로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네. 반응들이 괜찮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저희가 만드는 이 강의 상품들이 네. 이게 저희도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낼 방송 아니잖아요. 아시지만. 에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네. 아니다 싶으면 그 장인들이 도자기 만들었는데 다 깨버린 선이 아니면 네. 깹니다 저희는. 깨진 게 많이 있어요 또 저희 창고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6강 이제 업로드 예정이 좀 돼 있는데 뭐 6강이 음식료 그리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7강 또 정유화학이 8강 또 건설부동산 9강 제약바이오가 10강 이렇게 이제 예정이 좀 돼 있는데 내일 올라가죠?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 내일. 만들어서 내일 올리고 저희도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미리 네. 좀 다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네. 최신의 이야기를 또 저희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또? 시간 차를 많이 좀 안 두고 네. 기본부터 철저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3프로TV와 예. 메리츠 함께하는 이 주식대학 강의 이것도 한번 꼭 그러니까 산업별로 한번 제대로 공부를 좀 하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애널리스트에게 어떤 산업에 대해서 그렇죠.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해주세요라고 하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기초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 두세 시간을 때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라고 안 하더라도 네. 기초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올해 전망이나 뭐 이것도 길게 해봐야 한 시간이니까 앞에 네. 한 시간을 뭘로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두세 시간도 부족하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 워낙 그래요? 여러분께 전해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그 많은 내용들을 굉장히 하여튼 컴팩트하게 잘 저희가 담아놨으니까 네, 그것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러면 또 네, 글로벌 라이브 하면 이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장도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니다. 네, 네 저랑 네. 한 2주 넘게 네. 네, 뵙게 됐네요. 네. 장도장님 막 눈물 글썽글썽 하시네요. 근데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또 네. 아니 이 프로님 집에 안 들어가십니까? 내가 어제 눈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갔잖아요. 알아요? 어제요? 네. 어제 그래서 호텔이 빈방이 네. 많이 없었대요. 예, 일하시던 데에서 바로 그냥 호텔 잡는 분들이 많아갖고 네. 물론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자고 났더니 개운한 거야. 사실은 뭐 집보다 좋은 점들이 많지요. 네. 네. 가족분이 그래서. 이 방송 안 보시나 봅니다. 절대 못 보게 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막 들어오는 동안에 네. 그 스태프분께서 조금 전에 정확히 100만 아, 맞습니다. 넘어가는 네. 네, 구독자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장본부장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네. 아, 다 귀에 담는 게 있고요. 흘리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얘기는 제가 뭐 한 게 없으니까요. 예, 흘려야죠. 근데 사실 100만 되면 뭐 주게 뭐 나오지 않습니까? 아, 뭐 인증 같은 거? 골드 버튼 같은 게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아, 예, 예. 예, 100만, 그러니까 10만대 예. 실버, 100만대 골드 뭐 또 그 이상은 뭐 모르겠어요. 뭐 예. 되겠어요? 예. 200만까지 쭉쭉 가시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천만인가에 뭐 무슨 다이아가 뭐가 있다는 것 같긴 하던데. 저희는 천만이 가더라도 네. 처음 이 100만 명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천만 아니라 10억이 가더라도 저희는 예. 이 100만 명을 가슴에 새기고 네. 감사하는 마음을 네. 잊지 않겠습니다. 예. 정프로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2%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축하드리고 네. 그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뭐 블루 웨이브 얘기하고 또 민주당의 상황을 장악하게 되면 뭐 장이 빠지고 기술주가 빠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고요. 지나고 나면 또 아 선거가 끝났으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번 그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늘부터 또
시장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일단 블루웨이브 정치인 거는 끝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나온 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네. 예, 기사 저 준비한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야후를 보시게 되면 네. 78만 7천 건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원래 80만 건을 예상했는데 예, 70만 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고용지표는 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좀 시장에 약간 도움이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금쯤이면 원래 60만 건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예, 잠깐의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되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였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차이나 모바일이거든요. 차이나 모바일이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모바일, 또 하나가 차이나 텔레콤인가요? 3대 통신회사? 예. 를 원래 상장 폐지하려고 했다가 다시 안 한다고 다시 하는 걸로 결정이 나왔고 오늘 또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 6%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 3대 통신사 역시 주가 약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엔 번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맵을 보시면 네. 너무나 확연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블루웨이가 되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딱 빅테크만 떨어졌네. 예,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대체로 한 2, 3%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예상한 만큼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네. 뻔하지만은 그런 흐름들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테슬라가 역시 파란색을 좀 녹색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갖고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라가는 업종은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예대 마진이 좋아지면서 일단 금융주의 실적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 IT 말고는 대체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봐도 그렇고요. IT가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게 1.8% 빠지면서 대체로 종목별로 해서 2, 3%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블루웨이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법인세는 21%에서 25%로 올라갈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희망은 28%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 것 같고요. 한 25% 끝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세금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역시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추가 부양책은 $2,000를 지급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확대하는 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정 에너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요 주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 문제가 되는데요. 법인세가 21%에서 25%로 만약에 4%가 올라가면 네. S&P 500의 EPS가 $8-9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원래 $170 예상하고 있는데 170이 아니고 160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게 나와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부양책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에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들고요. 블루웨이브에 대한 오해를 제가 좀 오늘 풀어드릴 건데 아. 네. 예,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네. 상원에서의 모든 법안이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 아니고 현재 50대 50 아닙니까? 네. 50대 50인데 재정 정책은 50에서 하나만 나와도 됩니다. 그 법안은 네. 나머지 법안들은요 60표 이상을 득해야 돼요. 네, 근데 60표 이상을 득해야 되는데 아 재정 관련된 거는 50한 표만 있어도 예, 맞습니다. 되고 예. 근데 이제 증세나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른 법안들은 다 60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정치 잘하시잖아요, 우리 정 프로님. 전문이죠. 예, 정치에서 보시면 너무 정치적이야. 너무 정치적이죠. 민주당의 색깔은 띄지만 약간의 보수의 색깔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약간 문제가 돼갖고 실제 오늘 조사해봤다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민주당에는 3명이 있고요. 공화당에 2명이 공화당이지만 약간의 민주당 색깔을 띄고 있는 분이 계시대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의 60표를 얻는 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게 예, 물론 2000달러 주는 것들은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진통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정책으로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또 수많은 전문가들 오늘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하지만 세금을 인상시켜서 돈을 걷어가기 때문에 달러 약세는 단기적인 거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상원 50석으로 해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기 때문에 상원을 장악했다고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 있던 사실 맨친이라는 분 시네마 켈리 요 세 분은 보수 성향이래요. 네, 상당히 짙은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시네마 이분 여자분인데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거의 민주당이지만 별로 법안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요 부분들 때문에 혹시 예, 장악한 게 아니고 약간 50석일 뿐이지 예. 그 안에는 상당히 좀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블루웨이브가 전부 좋은 게 아니고 예. 일부 약간의 법안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하면서 남이 나라 그 상원의 성향을 분석하는 거 제가 하면서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미국인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잘 모를 거 저희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찾아보고 나온 기사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예. 참고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블루웨이브에 움직였던 제가 업종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 투자하시기 용이하기 위해서 ETF를 가져왔거든요. 만약에 여기 관심 있으시면 요 ETF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금융이 올라갔죠. 네. 금융 업종이 예, 4.42%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금융이 제가 얘기하지만 금융이 4%면 상한가 느낌이거든요.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대체에너지 보시면 ICLN이 있고 탄이 있는데 7.2%, 8.67%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역시 ETF로 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인프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프라는 IFRA라고 해서 이프라 N이 빠진 거죠. 네. 요 ETF가 이것도 5%. 그다음에 페이브가 있는데 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혹시 인프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두 가지 ETF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마리아나를 또 약간의 그 법안을 약간의 그 완화시켜갖고 이걸 키우려고 그러는데 예. 에, 사실 의료용 마리아나죠. 근데 이게 MJ가 있고요. 욜로가 있어요. 그래서 MJ는 8%, 욜로는 5.77% 올라가면서 혹시 만약에 마리아나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두 가지 ETF를 구매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금융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저는 의외로 마리아나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마리아나가 앞으로도 괜찮아요? 예, 앞으로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리아나가 아니고 의료용 마리아나거든요. 네. 의료용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료용 마리아나를 키우자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마약성 진통제가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진통제의 오피오이드라는 제품이 그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게 마약성. 예, 그게 마약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아예 풀어주면 어차피 이미 진통제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약간의 고통받는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게 마약성이죠, 마리화나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풀어주자. 자유롭게. 그렇죠. 주마다 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풀어주자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마리화나 쪽 종목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서 이 보시게 되면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다 모르니까 예.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ETF로 좀 하시는 게 제가 뭐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외로 MJ 같은 경우는 배당 연배당 수익률이 4% 중반입니다. 오. 충분히 장기 투자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 또 주가가 그리 많이 올라간 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기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딴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의료용으로 네. 쓰이는 거니까 예. 좋은 뜻에서 한번 좀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MJ하고 MJ ETF가 MJ입니다. 하나 욜로인데 예. 욜로는 좀 많이 올랐고요. MJ 욜로는 쉽죠. 욜로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ETF가 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어요. 네.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외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마리아나 쪽에 좀 한번 저 같은 MJ 정도 네. 보시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마리아나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정치적인 이슈 같은 걸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큰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러다가 이제 좀 이게 좀 뭐야 이게 좀 환각이나 이런 걸로 이제 범죄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혹시라도 이제 벌어졌을 때 야 이 저 마리아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의회에서 싹 바꿔갖고 뭐 예를 들면 그걸 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렇죠. 원래 그래서 그 오피오이드가 들어간 성분의 약도 네.
그 집단 소송을 해갖고 또 이어서 돈을 막 물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단점도 있지만 네. 거기서 얻는 득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까?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실 저는 뭐 갑자기 이걸 또 얘기하니까 뭐 이걸 경험한 적도 없고 네. 한국에서 이해 못하는 거지만 네.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저는 좀 이걸 키운다 하니까 네. 한번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지나가는 얘기로 사실은 전해주신 건데 상당히 네. 관심을 많이 보여요. 네, 관심 너무 보셔갖고 네, 저도 제가 나중에 해본 적 없습니다. 보고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프라 쪽에는 2조 4조 달러를 쓰기 때문에 인프라도 좋아 보이는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매번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원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체 에너지는 원래부터 올라가고 있었던 사실 이제 추세가 원래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대부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금융은 제가 강조하지만 현재 탑 50종목에 금융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아무리 얘기해봤자 금융은 원래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금융은 뭐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마련한 쪽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가장 좋은 것은 금융을 가져가야 되는데 금융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엔비디아가 어제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암 인수를 앞두고 영국 당국에서 오늘부터 이제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거를 허가해 줄지 말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건데요. 뭐 일자리, 산업,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다 조사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쟁 관련만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독점하고 있는지를 네. 조사해서 하는데 조사 기간은 1월 6일부터 27일까지 하고 있고요. 합병 결정 기간을 미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한 5%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이거를 뭐 틀 상황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승인한다고 보고 있고요. 사진에 보는 분은 예, 사실 허먼 하우저라고 해서 이분이 그 원래 ARM의 창업자예요. 네. 근데 이분이 창업자인데 지금 아니지만 이분이 지금 예, 반대의 맨 앞에 서 있는 분.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깊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분 때문에 조금 약간의 영향이 있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쨌거나 지금 엔비디아가 아무리 인수하면 너무나 비대해지고 영국의 네. 큰 기술 회사를 잃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반대하고 있는데 예,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라면 영국에서는 굳이 찬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없어 보이죠. 예. 왜냐하면 선정의 소프트뱅크가 파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잘 팔린들 소프트뱅크 좋은 일이고 그렇죠. 잘못하면 영국 기술 유출되는 건데 예, 그렇죠. 당국이 해줄 이유가 없어요. 네, 해줄 이유가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러 가지 뭐 약간 일자리 뭐 안보까지 다 여기 있지만 실제 얘기해서 지금 이걸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것 때문에 경쟁 관련 이런 걸로 갖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가 예 네, 제가 그거 갖고는 지금 반대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에 일단은 저는 된다고 보니까요. 예.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제가 정 프로님 계실 때 한번 얘기한 다음에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주식을 매수하셨거든요. 엔비디아를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그 한 3개월 주식이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아프셔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엔비디아가 이걸 인수하면 엔비디아한테 주가 호재가 돼요? 아니면 호재가 되죠. 호재가 돼요? 예. AI 인수하면 네, 그렇죠. 호재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실화가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통 얘기하면 처음에는 다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지금 호재로 여기는 두 가지 M&A가 있거든요. 하나는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CRM, 세일포스닷컴이 네. 슬랙을 인수하는 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극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슬랙은 제가 봐도 정말 잘 인수한 거다. 세일포스닷컴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루가 이제 오늘 기사인데요. 보시게 되면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화이저를 우리가 맞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면책 조항이 있대요. 네. 아시죠? 예. 근데 이제 페루가 화이저의 부작용에 대한 그 책임 면제 조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거 못하겠다. 사인 못하겠다. 예, 사인 못하겠다 하면서 원래는 11월부터 이미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됐는데 이걸 중단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법률을 보고 네. 이거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이가 페루가 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같이 남미 국가들이 모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지금 화이자 상대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지금 백신 백팩 또 다른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기존의 장애물은 뭐였냐면 부작용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보관 실수. 초저온데 보관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많은 걸 버리게 됐고요. 예. 그다음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면책 조항까지 지금 올라오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국가도 만약에 페루가 싸우고 있다고 그러면 예. 남미가 싸운다면 우리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지금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화이자, 모더나 모든 백신 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이 오거든요.
그렇겠어요. 처음에는 예, 예. 부작용을 먹고 급한 마음에 일단 예, 사고 싶을 텐데 그렇죠. 이제는 예, 맞습니다. 예.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슬슬 이제 트집 잡는 느낌일 수 예. 있겠어요. 근데 페루가 11월부터 맞았어요? 접종을? 1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죠. 와. 하다가 중단시킨 거고요. 일찍 맞았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화이자가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난감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이자 생각에서는 예. 페루 같은 국가에서 이걸 치고 나올지 몰랐다는 거죠. 페루 찔려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가만히 있는데 네. 오히려 신경도 안 썼던 페루 쪽에서 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까지 번지고 브라질까지 같이 지금 브라질 대통령이 같이 합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이자가 상당히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만약 기사가 된다 그러면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페루처럼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의외의 어떤 또 한 가지 악재가 그러게요? 터졌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루가 얼마나 싸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그 백신을 아예 중단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화이자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보고 제가 나중에 기사가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밸류 가치주를 한번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참 네. 표가 시커매고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위로 가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밸류가 좋아지는 겁니다. 가치주가. 근데 네. 보시면 이 밝은 하늘색 이게 바로 월드 전 세계에 있다 밸류 가는 모습인데 예. 지금 올 가을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백신이 나오자마자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이 하늘색이 예. 안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예, 보이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네. 보시면 위로 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근데 회색 미국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만 가치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거든요. 미국 가치주만. 예, 미국 가치주만. 그럼 왜 그럴까요? 가치주만 똑같은. 가치주지만 그 테슬라 입고 있는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많이 돈이 몰리면서 가치주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올라갔더니 중국 니오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고 또 옆에 있는 뭐죠? 그러지? 뭐라고 그러죠? 라이다 네. 동사가 올라가고 네. 또 배틀에서 올라가는 바람에 나머지 분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예. 가치주들을 그래프로 그리신 거예요? 예, 전 세계 성장 가치를 같이 보여주는 비율을 그린 건데 예. 위로 올라가면 가치주 강한 거고요. 네. 내려가면 아~ 성장이 강한 성장주 겁니다. 대비 가치주의 주가가 예. 예. 비율이 뭐 처음에는 이제 1:1로 갔다고 놓고 시작했을 예. 텐데 그렇죠. 1월 달에는 그렇죠. 지금은 성장주에 비해서 미국의 가치주는 70% 정도의 주가밖에 그렇죠. 안 되고 예. 있는데 그렇죠. 가을 들어서 이때 백신이 나와주면서 네. 가치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가치주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뭐 에너지 부터 시작해서 예. 금융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근데 미국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아마 가치주가 안 올라갔다는 말일 수도 있고 미국은 성장주가 많이 올랐다는 그럴 말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예,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비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표를 갖고 왔더니 예.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1년 동안의 모습인데요. 성장이 28%, 가치가 역시 마이너스 2%로 아직까지 플러스 전환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안 다물어지고 있죠. 근데 네. 지금 모든 것들이 대형주, 중소형주 다 이미 닫혀졌고요. 모든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성장 가치만 이 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바이든이 이제 확정이 됐고 나서 이제부터는 예. 조금 가치주를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스파이의 V만 붙이면 가치주 ETF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 성장주 ETF는 스파이 G가 그로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개별 종목을 보신다 그러면 이 스파이 V에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크셔 SA가 있고요. 네. 버핏이 꾸고 있는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 역시 금융주죠. 예. 디즈니가 있고요.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통신주입니다. 뱅크 아메리카 금융주고요. AT&T 통신주, 인텔, 화이자, 월마트 같은 게 있으니까 개별주 쪽으로 접근해서 이런 것도 한번 투자해 보자 네. 하는 관점에서 말씀. 지금까지는 당연히 그 성장주 쪽 그러니까 SPY 스파이 G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그렇죠? 많이 올랐죠. 네, 28%. 근데 이제는 V 쪽도 한번 보자는 거죠. 네, 보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금융주는 많이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든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블루웨이브도 뭐가 됐든간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이 밀려. 그 아까는 뭐 키높이가 안 맞춰졌기 때문에 예. 제가 좀 맞춰진다고 보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주는 대부분 다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예. 한번 이번에 한번 투자 한번 해보세요. 금융주도 괜찮으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이프로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기사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끝났습니다. 그 베베스 앤 비욘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그만 소매점이거든요. 근데 거의 폭망한 기업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가보시면 거의 폐점한 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원래 예상치나 19센트인데 8센트밖에 안 나와서 지금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 맵베센 비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좀 있으셔갖고 예. 주가 워낙 싸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옆에 있죠. 여기 가시면 그 여기 있잖아요. 뭐죠? IFC에 예. 예, 거기 있습니다. 부츠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19센트가 비트해서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네. 시간에 3%가 올라간다 합니다. 그래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다우 종목 중에서 가장 못 가는 종목인데 오늘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 맥주 몰데로 같은 맥주를 만드는 회사. 예. 몰데로 좋아하시고 코로나 좋아하시잖아요. 참 두 분은 술 안 드시죠? 근데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은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 맥주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그런 걸 뭐하러 만드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맥주를 다 음료처럼 마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네. 그냥 뭐 안주 넣고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니까 워낙 많이 판매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39에서 3.09까지 나면서 지금 맥주가 잘 팔립니다 다시. 근데 실제 맥주뿐만 아니고 증류주까지 팔리기 때문에 일단은 글쎄 왜 술이 많이 팔리지 오늘 좀 전에 나오다 보니까 소주도 많이 팔린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실적이 좋아져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 체이스는 예, 뱅크 아메리카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보니까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거의 매수 리스트 할 수 있는 거에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021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ARM에 대한 인수가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CT에서는 오히려 매수 의견에 가까운 의견을 보여주면서 조금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하면서 현재 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개장한 건 알고 계시죠? 예? 개장한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죠? 네. 딱 아시는 표정이에요. 네. 알고 있는데 네. 이걸 하고 할까? 아니면 하다가 다시 돌아올까? 그거 잠깐 고민하신 것도 저는 고민. 읽었습니다. 네. 고민했는데 네. 마침 요것만 하고 끝내고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적응할 겁니다. 네. 네. 알리바바하고 지금 텐센트에 대해서 네.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그런 모습을 할 거라고 예정했는데 네. 완전히 올라갈지 아니면 겉만 주는 건지 한번 나중에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신 3사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상당히 견제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볼게요. 시장 상황을 오늘은 일단 나스닥 좀 강한 걸로 좀 점치고 있는데요. 네. 맞는지 틀린지 많이 강하네요. 예. 예. 여기 인터넷이 조금 느려갔고요. 여기 인터넷이요? 네 여기. 아 그래요? 네. 여기 상당히 여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 네. 컴퓨터가 문제인가? 자. S&P 500이 0.88% 올라오고요. 네. 다우가 0.49%. 그러니까 어제는 반대 양상이죠. 네. 그다음에 나스닥이 1.35%로 대체로 지금 뭐 나스닥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구글도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 아마존도 1%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부터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예, 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은 어제 그 3%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네. 한 반 정도 메꾸지 않을까 싶은데 보겠습니다. 애플 예, 반 정도 메꾸고 있죠. 1.3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니 네. 지금 반 메꿀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죠, 느낌. 저런 느낌이요. 제가 장사를 많이 했는데 네.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은 조금 좀 그 후반전에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그게 한 20년 이상 알지? 이렇게 또 미국 시장만 이렇게 보시니까 감이 이제 오시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본인이 아예 처음부터 뭐 그냥 제 예상입니다만 하고 자락을 깔고 가시니까 더 모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프로님 말씀이 그거 같아요. 아니 깊이도 없는데 담아주한테 이런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프로님 말씀처럼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그럼요. 예, 이거 뭐, 예, 그게 아니고 느낌이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오래 하다 보니까 나온 느낌이라서. 네. 근데 잘 맞죠. 맞을 때가 정말 있어. 잘 맞아요. 네. 아니, 밥도 일단... 이렇게 한 20년 계속 짓다 보면 이 뚜껑 안 열어봐도 얘가 진지 된지가 감이 와요. 네, 그렇죠. 예, 네. 20년 하셨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나스닥 쪽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우리 장무석 본부장님,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 정말 보석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보석 이셀프입니다. 보석이다. 네. 보석 이셀프. 보석이시죠. 에, 우리 프레셔스인데. 예. 하여튼 이 장무석 본부장님도 이 1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에 또 상당 부분 지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저희가 100을 했고 장 부장님이 만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00만 있죠. 예.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예. 내일 뭐 이렇게 큰 말이야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일 네. 파리 투나잇입니다. 네, 내일은 파리예요. 예. 네, 오늘은 이제 100만 확인만 했고요. 내일은 전체가 파티의 날입니다. 자, 거기에 맞게 주가 지수도 잘 반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저희 또 오랜만에 정프로 복귀가 참 불안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따뜻하게 잘 맞아주셔서 자연스럽게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네. 정프로가 뭐 이렇게 해도 금방 적응을 합니다. 워낙 또 산전수전 험하게 겪고 살아온 인생이라서요. 네. 금방 네, 적응할 겁니다. 2주시니까 거의 뭐 초기화 되더라고요. 네, 2주 만에. 네. 뭐 오늘 너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 보이는 거 없어졌다 이거죠. 네. 하여튼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우리 장무석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주일 자가격리하고 온 남자와 하룻밤 외박하고 온 남자 두 명이 네. 네. 진행한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예. 우리 밤은 제가 센 것 같죠? 예, 외박은 제가 한 것 같은데 느낌은 예, 이쪽이 외박하신 분입니다. 예. 저는 가정을 지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00만 됐다고 자만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차분차분 여러분과 함께 알찬 콘텐츠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오시느라고 우리 이프로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대부분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싫다. 자,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예. 내일 아침 7시 30분 오늘 아침 페이지 2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프로님은 내일 저녁에 또 오시죠? 네. 네. 내일 저녁 또 퇴근길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